암을 지켜볼 것인가? 암을 제거할 것인가? 환자의 선택이 관건이지만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. 국내에서도 수술할 것인지 지켜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. 다행스러운 건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는 적극적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하정훈 원장도 수술에 신중한 입장입니다. 1mm 내지 2mm씩 자라서 3mm 커져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그런 비율은 드물긴 하죠. 이 병원의 경우 300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수술을 받은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. 암을 지켜보겠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. 몇 년 전 다른 선택을 위해 일본을 찾았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같이 자카르타에 계신 거예요? 아닙니다. 저는 어디가? 베이징에. 계속. 베이징? 네. 네. 지금 보니까 그 예전에 이제 보실 때보다 그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있어서 네. 이게 모양 자체로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. 암일 확률이 조금 있긴 한데 크기가 작고 근데 지금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게 붙어서 커진 건지 하여튼 최근에 봤을 때는 6개월 전인가? 그때 봤을 때는 약간 커졌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오늘 봐서 좀 더 커졌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수술을 그냥 무턱대고 해버리는데 암 아니게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. 그래서 암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세포검사거든요. 네.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으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검사를 할 이유가 없고요. 크게 변화가 있으면 제가 보면서 검사해 드리겠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예. 이 갑상선이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인데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결절을 모두 수술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암이 의심이 되면 수술이 필요하긴 하죠. 그래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좀 지켜보면 거의 자라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몇 번 지켜보다 보면 조금씩 안심하면서 지켜보기를 이제 결국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